와. 과하다. 입째 갖고 여기 구멍 뚫어 갖고 계속 혀로 넣어줘 가지고 살안 붙겠네. 아물게 가지고. 저는 끝까지 여기 안 붙는 거지, 뭐. 동면 들어가기 전에 곰 상태래. 지랄한다. 몸무게 차이가 300% 차이가 난다고? 홈플러스 당당치킨 근황. 19,990원에 7가지 인기 델리 상품을. 난 별로 같아. 슬슬 뇌절하는 것 같아. 버라이어티 팩. 당당치킨이라든지 이런 마트치킨들이 좀 경쟁력 있으려면 맛은 감안하고 먹되, 양으로, 그리고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지.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상술이지. 누가 먹어, 이걸? 2만 원대면은 차라리 양 조금 적더라도 더 맛있는 치킨을 먹겠다. 왜 그들이랑 같은 가격으로 승부 볼라 그래? 아, 마트답지 않은 선택인데, 이건? 이건 별로 흥하지 않을 것 같아. 인플루언서들의 축구선수 이상형 월드컵. 얼굴만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겹치는데 안 되겠다. 싸우겠어, 나 때문에. 저는 왼쪽 분이요. 잘생기는데요? 저는 이강인. 저는 정승원이는 생각합니다. 나도. 뭔데 이게? 불핑 지수 인스타래. 근데 진짜 손흥민이랑 사귀었던 거 맞아요? 그냥 루머죠? 루머지 그냥 출국일 같아가지고 괜히 그지? 무대 뒤에서 찍은 건가? 야,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전부 정의선 이 현대자동차 그룹 이 회장이 지시했대.
다들 테슬라 타고 출퇴근하라고. 왜? Why? 모델3와 모델Y를 60대 정도를 리스를 해갖고 한번 타보라고. 하루 이틀 타서는 그 차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한 달 이상은 진짜 테슬라 오너로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나서 현대자동차가 가야 할 어떤 그 비전과 앞으로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방향들을 내놔라. 이런 거네. 이 대기업 총수 마인드 자체가, 야, 그릇이 다르네. 역시 현대다. 아, 역시 현대야. 좋은 취지 같아. 그치? 그럼 우리 삼성도 빠질 수 없겠지? 전 직원들에게 전부 애플폰을, 아이폰을 쓰게 해봐. 그건 좀 못 따라가? 왜 못 따라가? 아이폰에 비해서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은 갤럭시를 쓰겠지. 나처럼. 나처럼. 아이고. 폴드 4. 얼마나 이 스마트하냐. 멋지죠? 저희들도 스위치 한 달 갔다 올까요 형님? 아,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선진 플랫폼은 트위치가 아니지. 아프리카에 소속감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야. 절대적으로. 누가 위인지 아직도 모르냐고? 트위치가 왜 위인데? 아, 침착맨님은 진짜 인정이야. 정말 최근에 류준열님, 뭐 비비님, 여러 유명인 분들과 합방을 하고 그런 특유의 침착맨 특유의 이 세계관, 난 진짜 인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근데 아, 누누TV가 시청률 1위라고? 실시간 시청률 1위. 거긴 근데 불법이잖아. 씨발남들아, 자꾸 누누TV 언급하고 있노. 언급하지 말라고, 막힌다고. 양반들이 진짜. 돈 내고 보시지 왜 이렇게 그런 데를. 에? 뭘 합법이야, 누누TV. 걔, 누누TV 존나 불법인데, 병신아. 붙는 배너 광고들만 해도 저다 토토 사이트에다가 그딴 거던데. 말 같잔 소리 하고 있어. 누누TV가 무슨 합법이야, 새끼야. 거기 무슨 회원제로 운영되는 게 그래서 진짜 합법인 줄 알고 있나 보네. 언급하지 말라고, 다 막힌다고, 닥치라고. 누누TV는 막혀야 돼. 야, 뭐 먹고 사냐? 어?
팔창 TV에서 멀고도 펌한 평등의 길. 같은 주제의 내용으로 남자를 성상품화 했더니 유튜브에서는 수입 창출 허가를 내주고 여자를 성상품화 했더니 유튜브에서는 노딱을 줬다. 근데 이제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썸네일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헬창TV님 가슴, 골반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요거 때문에 노딱을 드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골적이잖아요. 예. 여자께 조금 더 노골적이잖아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남자도 가슴, 엉덩이, 여성들의 선택은?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노딱 붙었을 것 같은데? 원래 노딱 웨이브는 맨 처음에 AI가 잡아요. 아마 AI 선에서 걸렸었을 것 같은데 이의제기해 보시면은 풀리실 수도. 이거 빼고 넣으시면 그렇다고. 깨어있는 척 명존세 말이 없다 진실. 깨어있는 척이 아니라 새끼야. 그건 이제 그 신체 부위를 갖다가 여자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남자들한테 신체 부위가 없었잖아. 시볼 새끼야. 맞는 얘기를 해도 무조건 그렇게 몰아가네. 한문철 TV 오늘의 정신병자. 빨간불이야? 횡단보도 보행자들 건너? 그런데 와. 와, 뭔데? 빨간불이야? 횡단보도 보행자들 건너? 그런데 급발진인가? 와, 큰일 날 뻔했다. 왜 저지랄했대? 하긴 사고가 난 게 아니니까 그냥 불박 차에서만 찍히고 제보하고 다루고 끝이었겠네. 와. 와. 일단 사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뭐 고소하기는 힘들고 일단 뭐 난폭운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도로교통법상 그냥 신호위반이 되겠네요. 그냥 신호위반 건너? 뭐 경찰서에서 소환해가지고 왜 이랬어요? 라고 할 수는 없어. 그냥 신호위반인 거야. 그것도 나 최근에 그거 있더만, 그 80대 할아버지인가? 그 아파트 벽 부숴버린 거 있더만. 그 뭐라고 검색해야 되나 나오냐?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 한문철 치면 나오려나? 뭐라고 검색해야 돼? 그 벽 때려 박은 거? 이번에 올라왔더라고 카페.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벽풀이라고 하면 돼? 벽풀 아니 이거 아니야. 뭐라고 검색해야지 모르겠다. 80대? 이거다. 이거야. 이거. 강서구 등촌동 맞아.
도로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아갖고 옆에 있는 이 가드레일 그냥 그대로 부수고 그 앞에는 진짜 소름 돋게 변압기 있었고. 근데 이게 움짤로 있거든 원래? 미쳤더만. 나오네 나오네. 아 이거 아니야. 더 빡세. 원래 봤던 거는 더 빡세. 영상으로 봐야 돼. 영상이 미쳤더만.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쳐면 되나? 아 뭐라고 쳐야 될지 모르겠다. 보긴 봤었는데 아무튼 80대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거 그 중앙 분리대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아파트 벽을 갖다가 들이받아 버린 거야. 근데 되게 위험천만했던 이거를 이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갖고 잘못 밟아 갖고 이렇게 된 거지. SUV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니. 야, 영상으로 볼까 그냥? 카페 움짤로 있었는데.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왕복 6차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달리는 검은색 승용차 바로 뒤쪽으로 갑자기 SUV 한 대. 와, 이 정도였대니까. 그치? 미쳤지? 쪽으로 달려오더니 도로변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드레일은 물론 가로수까지 부서져 도로에 낙인굽니다. 개작살 났어. 부서져 도로에 낙인굽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중반 여성 운전자가 몰던 할아버지가 할머니구만. 아 이거 할아버지가 할머니건. 노인분들 이거 차별이 아니라 본인과 그걸 수습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고령자들은 운전 못하게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긴데. 근데 또 그게 이런 사례만 가지고 이런 아주 소수의 사례만 가지고 와서 노인들의 운전권을 박탈시켜야 된다 이거는 난 좀 아니라고 봐. 왜냐면 진짜 시골에서 사시는 노인 부부들도 계실 거 아니야. 근데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다라든지 읍 내에서 나와서 운전을 해야 될 그럴 일도 있잖아. 그러니까 꼭 이 사례만 가지고 노인분들 운전 못하게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거지. 단지 제도적으로 좀 고령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법안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고령 운전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법안이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어. 재시험을 본다라든지. 착한 척하네 미쳐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코트야. 맞아? 고령자들은 전부 다 면허증 뺏어야 돼? 그래 그 말도 맞다. 저런 건 보면은 씨발. 근데 진짜 이런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나는 제일 무서운 게 바이크 타고 다니면서도 뭐 환경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그런 뒷방 묻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무서워.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니야. 평생 장애를 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수도 있고. 그치? 넘어갑시다잉. 타지마 주고 정모 가는 중. 오토바이를 향한 남자의 열정. 아이씨발. 이거 수동 바이크도 아니고 저 스쿠터야.
기어 변속 없는 스쿠터야. 그리고 두 팔이 잘리면 운전할 수가 없어. 클러치를 잡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몸 앞으로 밀면 스로틀 당기고 뒤로 당기면은 이제 브레이크 잡게 하는 그냥 그 정도의 봉 같은데.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바이크를 타야 되나 싶고. 중국이잖아 또. 나는 솔로 9기에서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면은 직업이 괜찮네. 이 중에서 이제 옥순, 영숙 둘 중에 한 명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자의 선택인데 ABC인데 결국 어리고 예쁜 영숙을 선택을 했다. 동시간대 출연자들의 라방 진행 중. 방송 끝나고 사귐을 인증하고 결혼설까지 들려. 야, 유튜브로 리따라면서 둘은 이제 사귀는 건데 시청자들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으로 인해서 둘이 사귀고 있다라는 것을 화면 전환 딱 되면서, 자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축하받으려고. 야 괜찮네, 좋은 방법인데. 방송 중 강수의 갈팡질팡한 행동이 꽤나 논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더 어린 영숙을 선택하니까 아주 그냥 영숙 인스타는 난리가 났다. 광수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비위 맞추는 게 추해 보였어요. 아무리 의사 아내가 좋다지만, 그러니까 이 저 영숙이라는 분이 어리고 이쁜 것도 있지만 여자들 눈에, 우리 남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만의 어떤 레이더가 있나 봐. 이거는 나 여자들만 알아. 여자들을, 내 저 여자들을 공감해 주는 건 아닌데, 여자들이 봤을 때 그런 여우짓 같은 게 보인다 이거지. 방송에서 딱 여자들만 알 수 있는 그 여우짓을 레이더에 포착했나봐.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하는 거지. 광수가 어리숙해 보이고, 아우 영숙 선택하면 안 되고, 저 여자가 진짜 내가 봤을 때 시청자 입장으로서 괜찮은 여잔데 왜 저런 여우 같은 여자를 선택했냐, 약간 이런 거 같아. 근데 그건 아줌마들이 고를 게 아니라 광수가 고를 거죠. 예, 영악하신 듯. 저 정도 불려오면 지금까지 살면서 털털한 척, 유쾌한 척, 머리 쓰면서 정치질에 심피한 척도 없을 테고, 자기 뜻대로 주변을 손바닥 위에 놓고 살았을 테니 방송에서도 대중들 상대로 통할 줄 알았겠지만 그 정도로는 대중들 상대로는 역부족이지. 아, 날고 기는 정치인들도 다 벗겨지는 마당에 역겨웠다 진심. 왜 영숙한테만 엄격하냐? 야 이게 나는 솔로 이게 되게 엄청 몰입되나 보다. 결혼도 민심 보고 해야 되노. 본 사람들은 옥순이 욕을 하는데 여자들은 대다수가 저 사람을 욕하더라. 아니 본 사람이구나. 나이 많은 노처녀가 의사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보는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나이 많은 노처녀가 의사 신부가 되는 게 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투영을 한 내 자기 자신을, 그지? 노처녀인 여자인 내가 방구석에서 나는 솔로를 보는데 왠지 나와 비슷해 보이고 뭔가 정이 가는 그런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잘 돼야 내 자아 실현을 하는 어떤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존나 이해하기 힘들다. 진짜
삼겹살 먹을 때 고기 플러스 쌈장 밥에 딱 하나만 추가할 수 있다면 김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양파장, 마늘, 냉면, 파절이. 아, 이 중에 제일 필요한 거는 고기, 쌈장, 밥. 김치지. 아니 무조건 김치지. 에이 김치 해야 돼. 어. 어우 삼겹살 먹을 때 김치 없으면 힘든데 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김치 다음이 내가 봤을 때 이제 김치 다음은 뭐냐? 김치 다음은 이제 된장찌개일 것 같아. 어. 김치 다음은 된장찌개. 왜냐면 김치는 김치찌개는 김치찌개가 김치가 있으니까. 김치 그 다음에 된장찌개. 그 다음에 나는 마늘. 마늘은 구워 먹어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고. 고기 냉면 딴 건 필요 없다. 어. 난 삼겹살 먹을 때 별로 냉면 생각 안 나던데. 뭐 냉면은 사실 이제 그 저 뭐 양념갈비 뭐 이런 거에만 냉면이 떠오르지. 난 그닥 뭐 그냥 밥에다가 된장찌개 먹는 게 좀 더 어 괜찮은 조합 같고 그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논란이 될까? 내가 사주는 삼겹살 고깃집에 내가 사주는 거야. 근데 다 같이 뭐 밥에다가 1인 1 된장 하라고 뭐 이렇게 2,000원 3,000원씩 추가해가지고 한 4명이서 간 자리 내가 쌌어. 근데 그 중에서 냉면 시키는 쉬발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어? 그 냉면 시키는 새끼들은 좀 개새끼들 아니야? 어? 그것도 비싼 냉면을? 내가 사주는 자리인데 유독 냉면 처먹는 새끼들이 있어. 어? 그냥 밥이랑 찌개랑 처먹을 것이지. 7인이 냉면 사줘 그럼. 그거 얼마 한다고? 냉면 7,000원. 냉면 7,000원이야. 오늘자 전국 장애인 먹고 싶은 거 다 사줘. 연대 분노를 했다. 무정차는 갈라치기. 오늘부터 매일 시위를 강화하겠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시위가 16일부터 강화된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정차가 뭐야? 무정차 통과 결정이 뭐야? 또 당신들입니까? 아, 안 서고 간다고? 그러면은 어디서 내려? 그 다음 역? 뭔 말이야? 나 이해를 못 가네. 아, 다음 역에서 타서 반대 거를 타야 된다고? 저거 골치 아픈 게 전작년이 장애인 이미지 안 좋게 만든다고 다른 장애인분들 모여서 마시위까지 하던데. 아, 그냥 단순하게 이들이 시위하고 있는 역은 그냥 거른다 이거지. 아, 그럼 이들이 그거를 또 맞받아쳐갖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역은 무정자 시위 안 하는 곳만 선다는 겨. 어. 그럼 여기서 역 배치면 어떡해? 아, 그니까, 내 말은, 그니까, 장애인, 이, 전장현이, 여기서 이제, 그, 시위를 하려고 대기를 까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야. 여기 안 선대요. 어, 그래? 그럼 다음 역으로 가지. 그럼 다음 역에 가갖고 서 있으면은, 아, 그러면 또, 지하철 쪽에서 또, 무전으로, 저기, 어디 역, 문제 있으니까, 그 전역에서 세우세요. 이렇게 서로 역 배치는, 서로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야? 어, 서로 계속 역배치면서, 어, 그런 곳으로 간다. 그러면 엄청 손해볼 것 같은데? 이 전장년 분들이 시위하는 곳에 있는 일반인, 일반 시민들은? 그냥 피하라, 이 말이네. 일반 시민들도 그 시위하려고 보이는 막 휠체어들 보이거나 그러면은 아 하고 다른데 다른 역으로 간다 이 말이네. 아 애초에 시위 자체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네. 와 그럼 전장현은 시위를 못 하겠네. 와, 엄청 피해가 크겠다, 그러면은? 완전 나가리 됐네. 머리가 칼싸하니 잘 어울리시네요, 형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그렇구만. 와. 물 받아 됐네. 냉장고 정수기 선. 이거를 지금 씹은 거야. 냉장고 여기 정수기 선을. 나 미치겠다, 진짜. 너! 너! 현장 들어가 있어. 여기 뭐다, 지금? 나가! 여기 뭐다, 지금 조단이 뭐다! 해망로 견사 들어가 있어. 어 견사 엄마 신발 주세요. 엄마 신발 주세요. 아 이래서 대형견 키우는 거 힘들지. 아우 쟤네들 활동량 그러니까 전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개들이 지랄 떠는 거는 진짜 60%가 산책을 안 해줘서래. 얘네들의 활동량을 다 배설해주고 나서 그러고 집에 데리고 와야 얘네들이 착해진대. 얌전해지고. 걔가 커지면 커질수록 키우는 난이도가 배로 올라간대잖아.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말라뮤트. 말라뮤트 일마들은 그... 일로 오세요. 주아. 주아 일로 와. 주아야. 주아야 일로 와.
좋아요. 말라뮤트들은 하루 그 이동하는 양이 말라뮤트. 키우지 말래잖아. 와. 하루에 250킬로를 뛰고 그 다음날 또 250킬로를 뛸 수 있어요. 밥만 딱 주고 재우고 일어나면 250킬로미터를 또 뛸 수 있어요. 우리 개는 왜 그러죠? 키우지 마세요. 누가 병정까지 갔다 오겠어요. 키우지 말래 진짜로 대형견들은. 누구야? 코요이 코난? 이름이 코난이야? 아, 성형 전이 이랬어? 어. 김씨 아저씨였네? 많이 이뻐졌네. 저기요 이모님, 이런 호칭 이제 그만 쓰세요. 어, 그럼 뭐라고 써요? 기업들의 박힌 호칭을 알아볼까요? 서브웨이는 샌드위치 아티스트. 그러면은 샌드위치 아티스트님이라고 불러야 돼? 서브웨이 가서 샌드위치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토핑을 일일이 주문한 소시 저기요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업무 의미감을 낮춘다는 판단에서죠. 샌드위치 아티스트님이라고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아, 야쿠르트 아줌마한테는 프레시 매니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프레시 매니저님. 스타벅스. 야 알바야 샌드위치 만들어줘.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커피 마스터. 저기요 해줄게. 커피 마스터. 커피 마스터님이라고 불러야 돼. 국밥집 이모 부를 땐 그럼 국물 마스터라고 불러야 하네. 국밥 마스터. 나한테도 이제 좀 잘못 부르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코트야 라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브로드캐스트 자키님이라고 불러주세요. BJ가 그 뜻이거든요. 예, 브로드캐스트 자키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호칭을 써주세요. 알겠죠? 아 시발년이라고요? 아 내비게 마스터님.
이건 뭐야? 김봉준 트위치 적생들 방송. 이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려나. 쟤네 다 트위치에서도 잘 벌던 애들임. 지금 그냥 트위치가 개판나서 이쪽 온건데. 다 유명한 분들이구나. 나 오줌 좀 싸고 올게요. 트위치가 개판난 게 아니라 그 화질 이슈랑 다시 보기 사라진 거 그것 때문에 그래. 망 중립성 때문에. 아, 나 오줌 좀 싸고 올게. 조영아, 오빠 물 좀 더 떠줘. 전화. 어? 자? 자면 잠깐만 나한테 좀 와봐. 왜 아까 도망갔던 것이야?
어?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돼? 내가 불렀는데? 응? 왜 이렇게 하늘을 봐? 배가 홀쭉하네? 졸려? 졸리구나 너. 졸려? 엄청 졸린가 보다. 피곤했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사료 먹고 응? 누워만 있고. 근데 뭐가 피곤해? 응? 너가 나보다 피곤해? 응? 포메라니안. 개팔자가 상팔자야 아주 그냥. 응? 아니? 알았어, 자러 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게. 대신 너도 나 피곤할 때 놀아달라고 하지 마. 쌤쌤이야. 가. 가. 너무 이뻐해 주니까 고양이화 됐어. 지 필요할 때만 날 찾아. 방송할 때 이거 두 통 먹어요. 이까지만 하자, 오슈는.